네, 안녕하세요. 전기철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이진수 관련입니다. 지금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인데,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십진수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없나? 또는 없었나? 없을까? 이 관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진수에 관련돼서 위키피디아를 한번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좀 믿거나 말거나인데, 고대 이집트에서 이 무늬를 뭐라고 하죠? 제가 발음은 모릅니다만, 호러스 아이? 예. 그래서 이 문양에 있는 이 길이들이 이진수 관련이라네요. 어떤 거는 2분의 1 길이, 어떤 건 4분의 1. 그렇답니다. 이렇게 직선이 아닌 것들이 길이를 잴 수도 있었나, 이 사람들이. 전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집트 때도 이진수에 대한 개념이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이진수라는 개념을 누가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생각하면 중국의 음양 개념. 음양 개념이 이진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보면, 우리 태극 무늬도, 예, 각각이 1, 0, 1, 0, 이렇게 할수 있겠죠. 1, 0, 뭐, 이렇게 문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에 관련된 이야기. 이것도 뭐, 이진수니까요. 두 가지 상태니까. 뭐 그렇다고 볼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이진수의 서양에서 우리 컴퓨터의 시초 이야기할 때 라이프니츠 이야기 많이 했었죠. 라이프니츠가 중국의 음양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진수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죠. 라이프니츠와 아이칭이라고 읽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일과형만 쓰는 어떤 수학을 생각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여튼 지금 주제는 이진수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십진수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봤죠. 데시멀 컴퓨터라는 용어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십진수를 쓰는 컴퓨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General Purpose, 일반 목적의 전자식 컴퓨터, ENIAC이 십진수 기반입니다. 이진수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이 십진수라고 말하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십진수로 쓸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D 코드라고 하는데,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인코딩 기법을 써서 십진수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좌측에 보시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인코딩하면, 이진수 8비트로 이렇게 인코딩을 한다면 0은 0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근데 BCD 코드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BCD 코드는 요 4비트로 숫자 한 자릿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000이면 0, 01이면 1. 뭐한 자리 숫자일 때는 바이너리 코드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내려가 보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숫자 9를 표현할 때 이진수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 BCD 인코딩도 똑같습니다. 근데 10을 표현할 때는 이진수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BCD 코드는 4비트씩 잘라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10 해서 10이 되죠. 그래서 11이라 그러면 바이너리 코드는 이렇게 인코딩이 되겠지만 BCD는 잘라서 1,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 4비트로 십진수 한 자릿수를 표현하는 인코딩이 BCD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십진수를 쓰는 거지만, 표현상으로는 이진수를 쓰는 거지만 개념상으로는 십진수를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ENIAC이 그 ENIAC이 십진수 기반입니다. 그래서 ENIAC을 찾아보면, ENIAC은 최초의 전자식 General Purpose, 일반 목적의 컴퓨터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전에 ABC라는 컴퓨터가 전자식 컴퓨터가 있었죠. 근데 이 컴퓨터는 지정된 계산만 할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예, ENIAC과의 차이점이죠.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ENIAC 이진수를 쓰고 있으면 뺄 쓰면 어떻게 했을까요? 뺄 셈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ENIAC은 10의 보수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10의 보수. 10진수니까 10의 보수를 썼겠죠.
아,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게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해보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해보수는 이진수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십해보수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면, 세 자리 수 십진수라면, 342라면, 이게 10의 보수라면, 10의 보수 나라라면, 세 자리 수 342는 플러스 342를 뜻합니다. 근데 642는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이게 10의 보수 표현이라면, 2의 보수 표현을 그대로 확장해서 가지고 오면, 실제로는 얘가 1000, 십진수 1000에서 이 수를 빼면 어떻게 되죠? 358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642라는 10의 보수 표현은 마이너스 358이 되는 셈입니다. 이점 이해되시나요? 10의 보수를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진수 나라에서 네 자릿수라면, 1000이라고 하면, 이게 2의 보수라면 음수죠. 음수죠. 음수면 어떻게 했었나요? 이놈의 2의 보수를 구했었죠. 2의 보수를 어떻게 구했죠? 사실은 1000에서 빼야 되는데, 이 빼는 게 귀찮으니까 이 숫자를 비트를 뒤집습니다. 0111. 그리고 1을 더하죠. 더하기 1을 하면 1000이 되죠. 얘가 8입니다. 1, 2, 4, 8. 그러니까 이 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2의 보수를 아시면 아마 제 설명을 이해했을 테고요. 그래서 10의 보수를 생각하면, 세 자릿수 10의 보수라면 635라고 하면 얘는 1000에서, 앞에 6 이상이니까 음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1000에서 이 수를 뺀 365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숫자는 10의 보수 나라에서는 마이너스 36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35 더하기 365를 하면 이 숫자는 음수고 이 숫자는 양수인 거죠. 그래서 두 숫자를 더해보면 0000 1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0이 된다고요. 그래서 365라는 숫자와 635라는 숫자는 10의 보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기타 이야기로 드렸던 거고, 애니악은 10의 보수로 음수를 표현했다는 거죠. 음수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또, 그럼 애니악이 나타나기 전에 기계식 컴퓨터는 숫자를 어떻게 음수를 표현했을까? 그래서 파스칼의 계산기라는 게 있었죠. 우리 1장에 파스칼 이야기했었는데, 파스칼은 미케니컬 캘큘레이터를 만들었는데, 17세기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 있죠. 여기 루엔이라는 곳은 프랑스 도시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세금 관련 일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본인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계산기는 덧셈과 뺄셈을 합니다. 두 숫자를.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을 반복적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찾아보면, 뺄셈을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뺄셈. 근데 여기서 파스칼은 9의 보수를 썼답니다. 9의 보수. 실제로, 이진수에서 2의 보수도 있고, 실제 1의 보수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십진수에서는 10의 보수와 9의 보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9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 빼기 B를 할 거면 A에다가 B의 보수인 수를 구해서 덧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이 파스칼이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파스칼 맞습니다. 파스칼 삼각형 할때 나오는 파스칼입니다. 보시면 이 위키피디아 글도 재밌는데요. 파스칼 삼각형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항 정리, 보통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런 거죠. 여기는 이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요.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죠. 요 앞에 있는 개수 1, 2, 1이라는 개수들이 예를 들면 A 더하기 B의 삼승을 했을 때,
요 앞에 나오면 또 계수들이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항 정리에서 제곱을 한 거는 요 계수를 따르게 됐죠. 제곱을 한 건 요 계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세제곱은 네제곱은. 그래서 어떤 값은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값의 덧셈이 되는 거죠. 어떤 값은 그 뒤에 있는 위에 있는 두 계수의 덧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파스칼 삼각형이 언제 나왔었나요? 파스칼 삼각형이 히스토리를 보면 1600년대에 파스칼이 제안을 했네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양휘 트라이앵글이 1300년도에 있었다는군요. 예, 예를 들면 3이라는 값은 이 위에 있는 두 값의 합, 4라는 값은 이 값의 합. 역시 중국의 수학도 대단합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은 파스칼 삼각형을 레고로 누군가가 만들어둔 화면입니다. 볼까요? 야, 레고로 만들었군요. 앞에 있는 축을 만들고요. 예,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재밌는 영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여기서 많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는 처음에 이진수 컴퓨터 이야기를 하다가 10진수 컴퓨터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NIAC이 10진수 컴퓨터입니다. 기본적인 인코딩은 BCD 인코딩을 따르고 있고요. 예, BCD 인코딩을 따르고 있고요. 또한 이전에 전자식 컴퓨터가 나타나기 전에 기계식 컴퓨터 그 중에 하나인 파스칼의 계산기도 보수를 써서 10진수 계산했더라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진수를 가장 먼저 사용한 컴퓨터 는 뭐가 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